돌아왔습니다. 비틀즈. 네, 큰 박수 부탁드렸습니다. Close your eyes and I'll kiss you. Tomorrow I'll miss you. Remember I'll always do. Close your eyes and I'll kiss you. Tomorrow I'll miss you. Remember I'll always be true. Oh, 젠틀한 그룹이죠, 비틀즈. 야, 아, 정말 귀엽네요. 머리까지 디오, 저렇게 딱 해갖고. 네, 찬열. 와. 첸의 비틀즈였습니다. 네. 네. 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대단하네요. 너무 좋네요. 일단, 신철 씨가 왜 그렇게 걸그룹이 나왔을 때 25개를 찍고 밀림빨래 했다는 듯이 개운하게 관람을 하셨는지 알 것 같아요. 그 마음을. 예, 네, 일단, 비틀즈 무대 시작될 때 25개 찍어놓고 쉬면서 보니까. 정말 좋네요. 마음도 가볍고. 오늘 조니 예. 그 엑소의 멤버들하고 이거 같이 샵을 같은 데를 다녀오신 겁니까? 예.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오렸어요. 아. 예, 이거 참 정말 정갈하게 잘 오려진 것 같아요. 붐 할 말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비틀즈와 엑소의 공통점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네. 저는 오늘 엑소의 디오 레이 찬열 첸에게 비틀즈의 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말이죠. 팝의 역사에 수많은 기록을 남긴 전설적인 뮤지션 비틀즈. 엑소 플래닛이라는 미지의 세계에서 온 새로운 스타 EXO. 비틀즈 EXO. 팀명도 모두 세 글자입니다. 소름 돋네요. 비틀즈는 49년 전 1964년 4월 빌보드 싱글 차트 1위에서 5위를 모두 점령하는 기록을 기염을 토했으며 비틀즈와 49년 차로 데뷔한 엑소는 음원 시장에 등장하자마자 앨범 판매량이 12년 만에 최초로 74만 장 대박이다 세웠습니다. 그리고 비틀즈는 단 한 명도 악보를 못 봐요. 악보에는 전혀 의지하지 않는 작곡을 보이고 있는데요. 악보를 못 보는 엑소의 레이 역시 귀로 듣고 피아노로 바로 표현하는 절대 응감의 소유자입니다. 대단한 엑소예요. 아, 대단합니다, 엑소. 천재네요, 그러면. 귀로 듣고 바로 칠 수 있다는 건 천재인데요. 아, 대단한데요. 아니, 근데 이분들이 또 이렇게 합을 맞춰서 뭐 개인기를 짜온 게 있나 봐요. 네. 모르겠습니까? 봅시다, 천열군. 네. 네 분이 합을 맞춰왔대요. 네, 저희가 추석답게 좀 서수남과 하청희 선생님의 서수남 농장을 네, 준비했습니다.
어, 서슬한 만추 일체. 재밌다.